조용한 편이라 딱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야, 뒤질래? 야, 코가 왜 이렇게 길어? 개미핥기냐? 야, 너 곰 아니지? 네 조상 개미핥기지? 야, 네 개미핥기잖아. 하지만 이래봬도 곰은 곰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당연히 매우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잉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동물들 전투력 순위 측정하는 그런 컨텐츠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 할 때 계속 마음속으로 코끼리 이기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 기억나세요? 세상에서 제일 센 동물이 뭐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호랑이, 코끼리. 에? 코끼리라고? 이런 게 좋지 않아? 독으로 상대하는 거? 코브라가 물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스스톤 안 해봄? 독뎀 하나면 끝인데?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코끼리를 이기 전에 곰 대 인간 곰 이겨보기. 오늘은 곰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은 사람을 찢어. 솔직히 끼리햄에 비하면은 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정? 곰을 일단 이겨야지 끼리햄을 이길 수 있다. 오늘은 다소 진지한 주제네. 뭐가 진지해요? 생각보다 숨어있는 주제라서 가족분들 다 불렀음. 오늘 곰 다 뒤졌어. 아, 보겠습니다. 곰 대 인간. 자, 곰은 대형 포식자 중에서 사자와 호랑이와 다르게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데다가 대형종인 불곰 계열은 자연계에서도 최강급. 근력, 앞발과 이빨, 단단한 발톱, 인간의 선입견 뛰어넘은 스피드와 순발력. 그러니까 곰이 좀 으이그 이 둔탱이 곰탱아 미련한 곰탱이 같이 어? 둔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스피드가 생각보다 빠르대. 야, 이거 곰 발바닥 보소. 야, 어떡해? 진짜 찢기겠다.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곰새 키키윽 덤벼라. 우리 부회장은 코뚱잉이다 키키윽. 자, 그럼 일단 저는 제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인간계 대표로 이제 뚱이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뚱이랑 싸운다고 상정하고 해볼게요. 맨몸의 사람은 말레이 곰과 작은 곰들이 있대. 말레이 곰은 작은가 보다. 말레이 곰. 밥새끼. 야, 덤벼. 코뚱잉이 처리해줄 거다. 야, 이거 뭐야. 무섭게 생겼어. 몸 길이 155. 드디어 나랑 붙을 곰이 나왔군. 오케이, 가자. 가보자. 오케이, 붙어보자. 몸무게 20에서 80kg. 20짜리 나와. 야, 20 나와. 태어나서 20kg 아니겠지? 아주 작은 아기 곰하고 밖에 못 싸워. 하얀 작은 코에 입을 맞추면 아가 곰 다 들어와. 방금 태어난 아가 곰 들어와. 어, 무섭게 생겼어! 불쾌한 골짜기처럼 생겼어! 내 키만한 거 아니야. 온순한 편이라 딱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야, 뒤질래? 야, 코가 왜 이렇게 길어? 개미핥기냐? 야, 너 곰 아니지? 네 조상 개미핥기지? 야, 네 개미핥기잖아. 하지만 이래봬도 곰은 곰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당연히 매우 위험하다. 뚱아. 야, 솔직히 뚱이는 닦을 수 있다, 얘. 솔직히 인정? 야, 뚱이는 이 정도 닦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레이 곰 정도는? 손톱을 봐보라고요? 안 되겠다, 뚱아 손톱 기르자. 이 정도면 한쪽 팔 내주고 이길만하다. 또 코뚱이 파리! 아무일도 없었다. 뚱크스 파리! 평균치야 아시아 흑곰! 뒤졌다. 최소 40... 어? 잠깐만, 좀 무섭게 생겼는데? 좀 소름돋게 생겼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무를 잘 타냐고. 작은 편이라 나무에 오를 수가 있다. 속도도 빨라서 최대 50km나 되는 속력을 낼 수 있다. 자동차야 뭐야. 몸 길이는 130에서 190 정도. 몸무게는 최대 200kg인데 보통은 60에서 140 정도. 야, 뚱아 너 벨이다. 내가 황금벨 찾았다. 뚱아 황금벨 찾았다 지금. 어, 맛벨 찾았어. 말 통하라고 아시아 흑곰으로 아시아로 찾아왔어. 말이 통해야 되니까 또 하면서. 근데 불곰 계열은 아무리 작은 암컷곰도 200에서 300kg. 옷가게 갔어. 암컷 불곰 옷가게 갔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말랐다. 몇 킬로예요? 아, 저 210인가? 210! 아,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이어트 할 때가 어딨다고! 어? 210kg. 와, 미쳤다. 수컷곰은 보통이 400kg래. 큰 개체는 거의 700kg. 곰은 원래는 사족보행을 하지만 공격 시에는 벌떡 일어나서 2m가 넘는 키가 된다. 벌떡 일어나서가 너무 무서운데요? 갑자기 2m 되는 거 상상하니까 진짜 소름이 어서서 돋는다. 곰새마리 작사하신 분 나와서 해명해보세요.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애기 곰도 이길 수 없어. 애기 곰도.
알았어. 아 진짜 소름 끼친 노래였어. 아무리 소형 종이라도 인간보다 월등히 강하고 사람 하나에 치운 거 일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람 공격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 대응법. 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대응법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곰이랑 마주쳤어. 어떤 곰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딱 봤을 때 관상을 싹 봐. 어? 곰을 만났는데? 이렇게 생겼다. 전형적인 뭔가 우리가 상상할 때의 곰. 그리즐리 회색 곰. 체격이 월등히 크고 목 뒤에 그 근육 뭉치. 곰을 딱 발견했는데 어 승모근이 제대로다. 안마하려면은 한 24시간 걸릴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딱 들어. 그러면은 회색 곰. 자 매우 사납고 북극곰 다음으로 육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자 발견했다? 유언을 일단 빠르게 어디에 적으세요. 뭐 인스타 스토리에 뭐 적는다든지 쓸 시간 없으니까 녹음기를 바로 키는 것도 괜찮아. 그런 방법을 일단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곰이랑 눈이 맞았는데 새까맣다. 새까맣다 하면은 아직은 몰라. 어 다행히 인명피해가 거의 없대요. 단신은 살았습니다. 검은 곰 중에서도 이 반달가슴곰이 아니고 그냥 올흑. 올흑이어야 돼. 딱 들었는데 반달이잖아요. 바로 다시 인스타그램 켜가지고 유언 쓰시면 됩니다. 딱 들었는데 올블랙이다. 살았다. 목숨 한 개 더. 자 다음 아시아 흑곰입니다. 자 우리가 아마 만나게 된다면 아마 이 곰이 제일 많이 보일 건데 자 본성이 민감한 동물이고 힘도 아주 세서 총기 없이 맞서기에 너무나 벅찬 맹수이다. 맞기 전에 눈을 찌르면 이기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접근법이에요. 눈을 찌르면 이긴다. 자 제가 눈을 찌르기 전에 제 눈이 사라집니다. 그냥 툭 치면 도로록 하고 어 저게 뭐지 내 머리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나면 큰일 났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야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거 이 친구를 만나려면 그야 이제 맵이 다르니까 내가 북극에 놀러를 갔어. 이제 곰을 만났네? 그러면 뭐예요? 바로 북극곰. 자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의 친구 털이 또 이렇게 예쁘게 정돈된 이런 모습만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될 북극곰은 이렇게 죄송한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하얗기 때문에 곰 중에서 유일하게 육식 위주의 잡식성이다. 여기가 또 고렙존이라서 고렙존의 곰이기 때문에 성공! 성공몹입니다. 성공몹. 진짜 잠깐만 볼게요. 그냥 이 수많은 거 보고 쫄질 않아. 무조건 이긴다 이거야. 와 애슐리 자연별고. 우와 너무 맛있겠다. 다 있어. 얘는 뭐야? 미용실 갔는데 있는 푸들같이 생겼냐?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강아지같이 생겼어? 흰개미를 좋아한대. 곰을 봤는데 뭔가 푸들처럼 생겼어. 살았다. 또 곰을 만났는데 다른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선임으로 만나면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관상인데?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자 사람과의 관계. 의외로 경계심이 높고 사람이 먹이가 아닌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바쁘다. 불곰이 무서울 때 새끼... 여러분들 불곰을 딱 봤는데 곁에 새끼가 있다. 새끼가 있어. 아 귀여워 새끼곰 하는 순간 도로록 그냥 끝납니다. 절대 안 돼. 진짜 바로 런. 곰을 만나면 가진 음식을 모두 던지세요. 먹는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메인 요리부터 먹는 스타일이면 어떡하죠? 아쉬운 거지. 자 만약에 곰을 발견했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다.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아우 너무 귀엽다 야. 그러니까 뭐야? 이 곰들 중에 제일 위험한 곰은 이 곰이다. 이 친구가 만나면 이제 죽는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죽은 척.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솝우화에서 이제 곰이 나타났는데 한 친구는 나무 위로 도망치고 다른 친구는 죽은 척을 해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곰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어설픈 죽은 척은 간파한다. 죽은 척은 오히려 위험하다. 특히 곰은 영역에 예민한 동물이라서 자기 영역에 불필요한 게 놓여있다고 판단되면 치우려고 할 것이다. 강력한 앞발을 휘둘러서 당신을 퍽퍽 치워댈 테니 죽은 척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 야, 죽은 척은 이거 안 되겠는데 여러분들? 황정민이 연기하면 어떻냐? 아 좋은 생각입니다. 진짜 국민 배우가 죽은 척을 해 진짜로. 아 죽기 딱 좋은 날이다. 아. 막 이렇게 진짜 죽은 척을 잘 해도 웬만하면 치우거나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자 그렇다면 나무 위로 올라가긴 어떨까? 나무를 탈 줄 안다. 전문가 수준으로. 그냥 길 걷듯이 가네? 아 나무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자 도망치기. 도망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대요. 왜냐? 야, 좀 잘 뛴다 싶은 사람이 인간이 뛰면 30km 정도 나는데 곰은 작정하고 달리면 60km의 속력을 낸다. 60km/h. 그리고 지구력도 좋아서 3km를 쉬지 않고 계속 달릴 수가 있고 개울, 진흙, 모래로는 주력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충격적인데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곰을 보되 곰과 눈을 마주치지는 말고 눈을 보는 거는 맞짱 뜰까? 막 한 뜰까? 이런 뜻이래요. 계속 보기는 보되 매직아이 하세요. 하면서 뒷걸음치를 천천히 치면서 그 장소에서 벗어나야 된다. 곰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는 겁만 주고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곰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뭐야? 지리산 그 뭐야 그 언덕 조금 더 가면 있는 그 곰이 있거든. 그 이름이 뭐더라? 아 박씨였는데 걔가 진짜 성격이 더러워. 이거 언젠가 유튜브에 한번 인성 논란 뜬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영역에 들어온 사람을 지 발로 나간다는데도 그 공격을 하더라고 그 싸가지. 곰성 논란. 곰성이 진짜 쓰레기인 그런 애를 만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뒷걸음질 하는 게 아니고 등을 보이면서 뛰기 시작하면 무조건 공격한다. 자 여러분들 별표 3개.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상대방을 추적하는 건 육식동물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찌를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은 호기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자, 즉 도망칠 거라면은 소지품 이런 걸 막 이렇게 던져 아이템을 드랍을 하세요. 그냥 그거라도 혹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 삼각김밥 던져, 노래 부른 오이 던져, 바나나 던져, 곰돌이 인형 던져. 던졌는데 화내면 어떡하냐고? 좀 예의 있게 드려야지. 설마 그냥 막 툭툭 던질 생각이셨어요? 공손하게 놓으면서 뒤로 가라고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제가 아끼는 피규어인데 드릴게요 하면서. 근데 방제는 곰을 이기는 방법인데 왜 설명은 도망치는 방법인가요? 조용해. 자, 곰 스프레이가 있긴 하대요. 곰이 공격할 때 뿌려서 곰이 못 오게 하는 스프레이로 캡사이신 성분을 넣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분사력이 미쳤는데? 진짜 맵겠다. 부장님은 저거 사서 라면에 뿌려 먹겠지. 무슨 소리예요? 저거 내 몸에다 쏘면 안 건드리지 않을까? 아이, 그럼 나도 죽어, 근데. 이 식가 곰이네. 맵게 즐겨요. 맵치광인가? 바람의 영향. 내가 곰 스프레이 입고 곰을 만났는데 바람이 내 쪽으로 불어. 그 시즈닝 하는 거죠. 맛있게 드세요. 불닭맛 인간. 키키요. 조금 매콤해요. 자, 곰이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에게 신경을 쓰거나 할 경우에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곰에게 말을 걸어서 먹이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알게 한다. 안녕하세요. 저 우정잉인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먹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만. 그리고 사람은 먹이 사슬 최강자입니다. 좀 건방지게 말하네 죽겠다. 도로록. 다리는 가만히, 팔은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듯 위아래로. 제가 지금 밥처럼 보이겠지만 물론 저를 죽인다 하더라도 저는 죽겠죠. 하지만 저의 인류, 저의 친구들, 저의 구독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메리카 꿈이라 영어로 하셔야 하는데. Hello, I'm human being. You know, if you kill me, you will die. 자, 무조건 침착해야 돼, 근데. 곰은 당신을 굳이 공격하고 싶어 하진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차분한 어조로 말을 걸자. 역시 대화로 하면 안 될 게 없어, 그죠? 대화로 다 해결을 하세요.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뭐든 들고 곰의 얼굴을 공격해라. 야,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도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죽는 거보다는 발악하고 죽는 게 낫죠. 텐트 안에서 공격하거나 뒤를 밟다가 덮친 경우에는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이미 당신을 먹이로 인식한 상황이다. 와, 이게 진짜 제일 소름 돋는다. 반찬통을 딱 열어버린 거야. 이럴 때는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대요. 근데 이게 싸워서 이기라는 거기보다는 대게집 가가지고 대게 먹으려고 했는데 대게가 막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먹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와, 싱싱해. 신선하네. 이 집 잘하네. 와, 이모 이거 방금 잡았어요? 아씨. 좋아하면 어떡해. 야, 분위기 파악 안 돼? 자, 여러분들 맨몸으로 싸우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견장한 성인 남성도 이기지 못한대. 뚱이도 아주 근육질로 탄탄히 단단한 운동선수가 펀치를 날려봤자 등 긁는 수준. 말레이곰도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을 이긴 거 고소하고 제압도 불가능하다. 이긴 사례는 흑곰과 싸워서 승리한 복서가 있대요. 복서이자 곰 사냥꾼이었대. 심지어 나이가 좀 있으신데 60대신데 갑자기 새끼곰을 만났는데 반갑게 쓰다듬었대 이 남자가. 근데 갑자기 그 산책 중인 강아지의 짖는 소리를 듣고 아! 어미곰이 근처에 있구나. 강아지가 짖고 얼마 되지 않아 어미곰이 전속력으로 나를 향해 달려왔다.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손 닿는 곳에 나뭇가지조차 보이지 않아서 복싱으로 단련된 주먹으로 앞발을 휘두르자 입을 향해 오른손 찌!
비잽!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곰이 손을 물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곰의 반격에 얼굴과 어깨 가슴에도 긁힌 상처가 났지만 다시 한번 잽! 왼쪽 앞발을 휘둘렸지만 많은 곰이 오른손 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른발 앞발 딱 할 것 같아서 딱 카운터하고 바로 펀치! 공격은 적중! 오른편 코를 강타! 곰의 코에서 뭐야 코피가 쭈르르! 휘청이도 흑곰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다시 자세를 바로 잡는 순간에 몸을 돌려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숲으로 돌아갔다. 와 이거는 미쳤네. 와 이거는 평생 술안주다 진짜로. 와 코피 나면 진 거지. 아 이거 60대인데도 이거 이기시면은 몸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코뚱잉도 훈련 잘 시키면 될지도. 자 그리고 도끼와 맨손 레슬링으로 죽인 적도 있대요.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강해. 만화에서는 곰의 혓바닥을 당기면 가당을 못한다고 하는데 곰의 혓바닥을 잡아당기려면은 입안으로 손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성공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있다고? 아니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데. 자, 나무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흑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으악 하면서 잡은 게 물컹 곰의 혀였다고 합니다. 곰이 내 위에서 큰 소리를 울고 있었다. 그래서 곰의 혀를 막 붙들고 네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이거 혀 그냥 뽑아버릴 거다. 어 공격할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곰이 자신의 혀를 깨물었다. 에. 곰이 괴로워한 사이 나무 뒤로 도망갔으며 곰은 흥미를 잃고 숲으로 돌아가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말이 되냐고. 의외로 겁쟁이라는 거. 이거 보고 곰 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 거울 보고 놀랐어. 아 소라치기 놀랐어. 놀라긴 놀랐는데 부셔버렸잖아 그냥. 거울이 조각이 났다고요. 결론. 곰을 이기긴 힘들다. 곰이 배가 부르거나 하늘이 자기 편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곰 전용 스프레이를 쓰는 것이고 눈은 마주치지 않되 소지품을 버리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안 되네요. 곰을 이기는 것도 조금 무리? 하지만 아까 보셨죠? 60대 할아버지의 그 저력 맞죠? 잘하면 가능하다. 여러분들 곰을 만났을 때 오장의 유튜브 떠올리면서 살길 바랄게요. 썰 풀어주세요.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